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또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또 부활의 소식으로 기뻐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소식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탯줄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요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른 찬송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매 주님 오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세우신 교회 안에 써내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흘러내린 강물이 주님 아름다운 협곡을 만드듯이 주의 온기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밤에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온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모든 은혜를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권사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을 하나 붙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무지 길게 한 1시간 정도가량 원래 여러분 그 일대 목사님은 딱 30분 더 이상 설교를 안 하잖아요. 요걸 딱 붙이니까 한 1시간 가까이 진짜 뭐 할 말 못할 말 권사님한테 다 했습니다. 한탄도 했고 또 일대 담임 목사님 뒷담화도 했고 하여튼 할 말 못할 말 다 했습니다. 이거 점 빼고 할까요? 붙이고 할까요, 여러분? 네. 붙이고 하다가 좀 길어지면은 이거 떼겠습니다. 그럼 이거 딱 떼면은 30분 만에 끝나니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2024 이제 말씀 우리 읽기 전에 조금 전체 흐름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가 진짜인데 오늘은 예고편이고 다음 주부터 제가 세 꼭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했듯이 이제는 선교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1927년도에 어떤 일이 일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님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한석진 목사님이 누구냐? 마펫 선교사에서 그 선교를 받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우리 장로교 총회장까지 하셨던 그분이 1927년도에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환영하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었을 때 한국 목사님 대표로 그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한석진 목사님이 192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해보세요. 1927년도가 언제적인지 1885년에 언더우드가 제물포 땅에 왔었을 때니까는요. 거기서부터 한 몇십 년입니까? 한 40년 지난 후에 뭐라고 말씀했는 거 가니 선교사님들
제발 고향으로 떠나주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겠어요. 네? 완전히 쥐죽은 듯이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근데 이 한석진 목사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고향으로 떠나시길 싫어하시면, 그 못하시겠다면 세상을 떠나세요. 천국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연약한 한국교회, 선교사님의 리더십 이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제도 제가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뵀는데요. 정동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펜젤러가 세운 세문안교회와 함께 최초의 교회예요.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 이화여고와 배재고등학교를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선교적인 부채의식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세네갈에 수십 년 전에 빵 못 먹을 때 그때 200명 아이들 빵 주면서 학교 세우셨어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교회 부목사로서 선교 담당 목사님 하셨어요. 근데 그 세네갈 교회에 그때 지었던 학교가 지금 세네갈에서 최고로 좋은 사립학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 옛날 교회가 그 사립학교 다니는 학부모들로 채워진 거예요.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스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귀한 일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수십 년 전에 빵 나눠줬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네갈의 최고의 학교가 된 건 좋은데 교회가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됐는데 그 스피릿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 정동제일교회 교인들은 헌금 내서 그 옛날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세우는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세네갈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스탑시켜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네. 중국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다 중국에서 나가게 되겠죠. 할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느냐? 아니요, 선교 중국. 한국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하려고 했는데 다 한국 선교사님이 나갈 수밖에 없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더라. 어떻게 해요? 선교 중국으로. 중국 교회가 일어나서 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요, 제발 한국 선교사님들 나가달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돈 갖고 교회 짓고 이거 하고 한 거. 미안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원하질 않아요. 이거 지금 리더십 이양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학교 이거 정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팽팽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예배드리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러나 지금 연세대학교가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 미션스쿨의 영향을 하고 있느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4년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자. 선교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1년 공부하고 2025년부터 우리 품울타리 적어도 13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어떻게 생활 선교를 할 건가. 선교지가 됐던 한 두 개씩 이 국내 선교를 해서 돈 갖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거. 저쪽에서 돈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1927년도 이후에 그 어려울 때도 이양했고 나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왔어요.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런 콜링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 갖고 뭐 인도에서 교회 짓고 뭐하고 한다고 지금 그 시디는 40년 전에, 30년 전에
정동제일교회가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어보면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건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전할 한 꼭지입니다. 두 번째, 다다음 주에 전할 한 꼭지는 뭐냐면 순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떡을 나누면서 하게 될 건가. 교회를 신학적으로 교회는 네 가지 기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캐리그마,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를 신학적인 용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티칭이에요. 교육이에요. 세 번째 기둥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와 디다케, 말씀의 교육과 그 다음에 이 저 디아코니아, 섬김과 구제와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송도 예수만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랑 거의 평균치입니다. 교인이 30% 줄었고 그리고 교육부가 50% 줄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나는 한 100교회 가까이 제가 한번 대충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더 많이 줄은 교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30% 줄고 50% 교육부가 줄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공이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예산은 줄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속가졌나? 그러면 안 오게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동굴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기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때는 서로 안 만나다가 또 어떤 분들은 저기 이제 장소를 좀 큰 데 모여서 두 번 만나니까 교인들 많이 보게 되니까 이제는 손톱, 발톱도 다 보이고 핥히는 것도 보이고 야, 이거 싫어가지고 또 동굴로 들어간 분도 계시고요. 다시 온라인으로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자, 이 코니아, 코이노니아, 단순한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이걸 다다음 주에 제가 한 꼭지로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다 교회 올 때 제가 네 번째 목사쯤 되잖아요. 새벽기도 다 다른 교회 유튜브 하시고 오실 때 이찬수 목사님도 한번 설교 들으시고 오늘 제가 1월 1일 날 오신 김동호 목사님한테 그렇게 섭외했어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나오고요. 아마 저기 날기세하는 가족들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오세요.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다다음 주에 한 꼭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가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예배 인원이 450만 명이래요.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천만 성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1200만 성도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오늘 현재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인구가 450만 명이래요. 그리고 2050년 예측하는 게, 물론 예측한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 예측 통계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2050년 가면은 250만 명이 될 거다. 예배 인원이. 그럼 지금 5천만 명이면은 5%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섣불리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새롭게 역사할지 그걸 모르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십 년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아동세례, 유아세례 입교자가 전체가 22명입니다. 네? 그럼 이 22명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권사님들 30분 중요하지만 이 요번 돌아오는 주일 이 유아세례 받고 아동세례 받는 입교하는 22명 이거 어떻게 키워낼까? 정말 여기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런 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교육으로 다 할 수 없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제가 12월 마지막 수요일 날 세 번째 꼭지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짧은 시간 20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뽑을 수 있는 이 구절 제가 길게 말씀 전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본문 읽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PPT도 있지만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부탁합니다. 239면, 238편을 펴셔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 다섯 번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성경을 잘 보시고 대답하세요. 다섯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다섯 번 기회를 드릴게요. 무슨 다섯 번 기회를 드릴 건가? 아직 대답하지 마시고 로마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거 하나를 찾는 겁니다.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답 나오면 그때 제가 설교 끝낼 겁니다. 그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지만 성경을 보시고 성경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걸 꺼주세요. 목사님. 꺼주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란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뭘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10개, 20개 생각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예요. 그 사람이 돈을 보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일 결정할 때 가족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면 그 가족, 그 한가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10개, 20개 가지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딱 명예를 하나를 잡았어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개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 딱 얘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차 목사님, 현 목사님 동의하시죠? 네. 왜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주석도 썼고 갈라디아서 주석도 썼고 다 썼지만은 그 로마서 주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통 본문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긴 편지예요. 제일 마지막 편지예요. 제일 중요한 편지예요.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로마서 얘기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얘기도 나오고 에베소서 얘기 나오고 골로새서도 얘기 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일 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기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수님들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거든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논문 씁니다. 저도 학위 논문 쓸 때 100페이지 넘게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다 쓴 다음에 thesis statement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thesis statement가 뭡니까? 이 교수님 여기 계시는데 thesis statement가 뭐예요? 이 논문을 요약할 수 있는 한 줄, 두 줄로 100페이지를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다 썼어요. 한 줄로 요약해봐. 그게 thesis statement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던 가장 마지막 편지, 가장 중요한 편지인데 그 thesis statement가 뭐냐?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자, 이거 중요하다는 거 강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요.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구절, 우리 적어도 신학 공부하신 우리 현 목사님이랑 차 목사님도 지금 동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여러분 이제 동의하시고 이거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뭘까? 다섯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예. 보시고 준비되신 분들은 이렇게 뭐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다 답이 됐다는 걸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이 구절. 이 구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성경을 보시고 준비되신 분들은 한두 분씩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여쭐게요. 네, 몇 분들 고개를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기회를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니 어차피 여기 다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 다. 여러분 좀 푸시고 일단 다니면 여기 점이 있잖아 점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푸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다 틀려요. 뭘까요?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복음? 복음하고 또 뭐? 칭의. 칭이란 말은 없잖아. 의롭게. 그러니까 단어를 얘기하죠. 지금 복음 하나 나왔어요. 믿음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의 나왔어요. 자, 지금 세 개 쓰셨어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두 번밖에 기억 안 나왔다니까. 막 쓰실래? 구원하실래? 구원은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까지 받을까? 예, 구원
아닙니다.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럼 지금 그거 하고 틀리면 이제 다 됐는데? 그거 하실래요? 다섯 번째로? 기회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권사님 하실래요? 독박 쓰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기회 하나 남았으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 함께 연합해서 집단 지성을 가지고 해봅시다. 예? 아, 여기 지금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시는데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이거 한 단어가 잡히면 바울서신이 쭉 잡히거든요. 고구마 줄기처럼 쭉 나오거든요. 하나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어요. 핀트를.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 설명할게요. 기회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핀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신학성경, 고구마 줄기 쭉 잡혀오듯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고 하니 안디옥에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레코 로망 세계를 타원형으로처럼 다 돌면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로로 잡아오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스의 배가 시온을 악망하고 게달의 장막이 시온을 향해 서고 다 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나를 후원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옛날 구 유고슬라비아까지 성경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꽉 차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울이 뻥을 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첫 열매의 프린스플이 있는 거예요. 이 밭에서 첫 열매가 수확되면 이 전체 밭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동반부가 꽉 차졌는데 이제 로마교회 아직 바울이 만나보지 못한 로마교회예요. 로마교회가 나를 후원해서 안디옥교회처럼 나를 후원해서 내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아마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다가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전 세계를 다 도는 그 선교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용을 쓰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핀다운이 된 거예요. 가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가운데 있는 이 지협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자기의 모든 신학을 총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긴 성경을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보수화돼가고 있어요. 자기가 가서 잡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만 로마서의 숨은 청중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있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통터는 그 오디언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편지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5분 만에 로마서를 요약할 때니까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thesis statement를 이야기하고 2장, 3장, 4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죄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 죽음 아래 있었다. 근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주 지니어스하게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냐? 모세 이전이에요. 율법 이전이에요. 할례받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그 구원 얻은 사람의 그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은 그래서 우리는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됐고, 6장은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됐고, 8장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됐고, 그리고 8장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거냐? 아니면 변경된 거냐? 이게 바울의 퀘션이에요. 논문 쓰려면 여러분, 자기가 질문이 있어야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로마서 논문을 왜 쓰겠어요? 바울의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된 거냐? 아니면 실패한 거냐? 이게 바울이 논문을 쓰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퀘션이에요. 고민인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계약서 원장이 열방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원장이 중간에 바뀐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열방, 이게 계약서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도 다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시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훈계예요. 훈계. 열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로마서의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정말 로마서 12장 갖고 15장, 12장부터 15장까지를 가지고 로마서의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 십계명만 지키면 교회가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 믿음의 그것은 여러분 교리는 다 줄여봤자 얼마 안 돼요. 나머지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12장 15장에 나오는 공동체를 향한 훈계예요. 십계명. 이거 십계명 안 지키기 때문에 권사끼리 막 싸우고 성가대에서도 막 싸우고 지금 나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훈계. 예. 독일어로 하면 파라네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고, 그 다음에 16장은 문안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구누가 있다. 로마에는 누구누구 해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가 나를 후원해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가기를 바란다. 이 내용이에요. 자, 내가 로마서 지금 다 얘기했어요. 5분 만에. 자, 기회 한 번 남았어요, 여러분.
기회 한 번 남았어요. 바울이 진짜 쓰고 싶었던 이 퀘스천 때문에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마지막 편지로 썼어요. 가장 중요한 편지로 썼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왜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아닙니다. 예? 빙고. 바울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게 바울이 발견한 계신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도 가능해지는 거고 구원도 가능해지는 거고 의롭게 되는 것도 가능한 거고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구원 얻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나중에 에베소 골로새서 가면 뭐냐? 그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변치 않는 계약서 원장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답 나왔으니까 설교 끝내야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능력.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리적으로는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 앞에서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 의, 구원 다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핵심.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50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으로 줄어도 여러분, 50만 명으로 줄어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십자가 다 있고 부활도 있고 아니 전도하는데도 믿지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고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뭔 얘기를 한들 뭐가 가능하겠어요? 복음의 힘이 있죠. 구원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 의롭게 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3일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오래오래 기다려주셔서 또 너무나 불충한 종이었으나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믿사오매 주님, 다가오는 새해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불러주신 성도들의 삶 속에 써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일 저녁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또 예배 후에 작은 모임을 갖고 우리 함께 또 차를 나누며 하루 서로 교제하며 우리의 쌓였던 벽을 또 이렇게 얼음과 같았던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이나 녹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어색한 마음들 또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마음들도 하나님 다 녹여주시고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구루토기와 같은 귀한 성도들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돌이켜 주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사오매 다시 잃어버렸던 겸손과 잃어버렸던 진실을 우리가 찾을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함께 이루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일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